프로야구계가 오늘 승부조작 논란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.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영구제명된 이태양 문우람 전 선수가 다른 선수들도 승부조작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. 한화 투수 정우람 등 6명의 선수 실명까지 거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. 해당 선수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. 신유만 기자입니다. 이태양은 승부조작을 알선했다는 혐의로 영구 제명된 친구 문우람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. 이태양은 2015년 브로커 조 씨가 승부조작을 제의했다고 말했습니다. 1년 뒤 구단의 권유로 자수해 수사를 받는 도중 담당 검사에게 속아 문우람도 승부조작 사실을 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대가성 금액 1천만 원이 인출되었다며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고 제가 우람에게 속은 줄 알았습니다. 또 브로커 조 씨가 다른 선수들도 승부조작을 하고 있다고 했다며 현역 선수들의 실명을 거론했습니다. 정대현, 문성현, 김태형, 이재학, 김수환 이런 애들도 다 한다. 별거 아니다. 여기에 올 시즌 세이브왕 한화 정우람도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정우람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 선수는 뭐 지금 자기가 왜 여기서 거론됐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지금 절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태양으로부터 지목된 다른 선수들의 소속 구단도 승부조작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. 사실이 아닌 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구단이 뭐 선수에 대한 꼬리 자르기가 일체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. 진실 공방으로 치닫으며 프로야구 핵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